오늘 사회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저는 고양시을 출신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가 있었고 어제하고 그제 양 이틀에 걸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영상 많이 보셨을 때 김행랑 네 주행랑을 치고만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을 하고 밤새고 왔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 주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시작 전에 조금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서 계시는 분들 한 두 줄만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은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올라오시는 여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진경훈 후보 연설 때 함께 보실 수 있게 앞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지지 여러분, 강서구민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진경훈 후보가 김태우랑 싸워야 됩니까? 몇 표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로 당선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51에서 54%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선은 몇 퍼센트로 돼야 될까요? 조금 저희가 양보해서 한 80%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여기 오전에 와서 보니까 이 강서에는 또 강서 3남매가 계시더라고요. 강서 3남매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보시죠. 네. 한정에 여기가 아마 진성준 의원님 지역군 같고 강선 의원님 세 분께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서 뛰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서 3남매는 총선 준비를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100% 당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네 우리 류현성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라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 지역구를 제가 쭉 돌다 보니까 뭐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니까 실적도 꽤 높으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이번 보궐선거에 한꺼번에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세 40억이 애교입니까? 40억이면은 제가 강서 오니까 저 경기도에는 별로 없는 R&D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한다 두 개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애교로 봐달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캠프에서는 뵀는데 현장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시고 현장에 또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몇 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고위원님들은 따로 소개를 할 테니까요. 올라오지 않는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오늘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제 본회의 투표장까지 오셨거든요. 근데 건강이 중요하겠죠. 네, 마음만 보내셨고 이재명 대표님 영상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저희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대표님 힘내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이 승리를 통해서 내년 총선까지 우리 크게 이겨서 이 윤석열 정부의 정말 무도한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민주당을 잘 이끌고 계신 이분이 살림을 잘 맡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잠깐 오시죠. 조정식 사무총장님,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님들 제외하고 의원님들 앞으로 좀 한번 쭉 다 오시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이모경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네, 최고위원님들은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네.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번 선거 보궐선거를 전체 캠프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끌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들 함께 손잡고 저희가 원래 당선되는 날 해야 되는데 네, 손 맞잡고 우리 강서 3만매 네, 세 분도 같이 손 맞잡고 힘차게 들어 올려주시면은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로 이번 보궐선거 잘 이기겠다 이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들께 인사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고위원님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무대가 좀 좁으니까요.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까 춤추는 걸 보니까 이번은 춤은 안 되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님 올라오십시오. 네, 박찬대 최고위원님, 서영경 최고위원님, 장경태 최고위원님 제가 얼굴을 못 봤는데 오셨나요? 아직 도착을 못 하셨군요. 네, 자, 그리고 방금 도착을 하셨는데 어제 본회의를 잘 이끌어서 저희가 대법원장 부결시켰죠? 자, 그리고 우리 네. 가운데로 먼저 네, 최상병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태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끌어주신 우리 김현주 부의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네, 자, 우리 최고위원님들 발언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춤 대신 말 정청래 최고위원님부터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기면 내년 서울총선도 이깁니다. 진경훈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경훈이 이기면 이재명도 이깁니다. 여러분, 강서구청장에 진경훈이 당선되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진경이 강서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이곳 강서구에서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300번이 넘게 1년이 넘게 털어도 뚝 떨어지는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 대단하죠? 참 깨끗하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굴하고 검찰한 진경훈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진경훈입니다. 진경훈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옆 동네 마포에 사는데 마포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진경훈 하고 보면 볼수록 착해 보이는데 똑똑하고 얌전해 보이는데 너무 말을 잘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서구의 지역 현황을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게 잘 파악하고 대안을 잘 제시하는지 모르겠다.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고생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불빵집 아들로 태어나
단칸방에서 몇 명이? 5명이. 5명이 살았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단칸방에서 5명이 살았으면 공부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등록금이 그래도 싸요. 사립대보다. 그 등록금도 없어서 학비가 면제되는 경찰대학에 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답니다. 진경훈 후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경훈 후보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으나 저보다 말을 조금 더 잘하는 서영교 최고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진경훈 삼행시로 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후보가 직접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진! 진짜 일꾼 진경훈. 교! 교훈적인 인생 참 성실한 사람. 훈! 훈훈한 훈남, 훈풍을 불러올 사람 진경훈에게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드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승리하는 거 맞습니까? 윤석열 겨우 0.74로 이기고 야권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노무현 대통령 이렇듯이 이재명 대표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재명을 지켰고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지켰고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켰고 여러분이 국민을 지켰습니다. 이제 지켜온 승리로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우리 강서구에 터를 잡고 있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진교훈이 경찰청 차장으로 멋진 훌륭한 공무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으로 활동해 주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진교훈이 이제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그 하수인 한동훈도 무너뜨리는 교두보를 만들게 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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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 강서에 한정의 진성준 강선우가 있어 다행이고 아까 함께 나왔던 노현송 전 구청장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오늘 사전선거에서 승리하고 사전투표에서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서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 우뚝 세우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제는 이균용 대법원장이 부결됐습니다. 사법부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힘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공백이 생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나 마구잡이로 자기 친한 사람만 후보로 추천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맞습니까? 인사 검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인사 검증단을 만들어서 법 위반을 해 탄핵 거리까지 만들어 놓은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은 강서구의 진교훈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단히 싸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하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이제 사전투표마저 더 독려해 나갑시다. 그리고 10월 11일 꼭 승리할 수 있게 한 표 한 표 연락드리시자고요. 저도 많은 사람 찾게 되어 어제 완전히 득표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로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을 강서구에서 찾아서 진교훈 찍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제 지역구에서 유권자 찾는 것보다 더 행복했다고 여러분도 그 행복을 나눠 보십시오. 저도 이제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 진격하라 진교훈. 교 김태호와 윤석열을 교체하라 진교훈. 훈 강서 대한민국의 헌풍아 불어라 진교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교훈 세 번 한 번 치고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교훈 세 번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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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대략 보니 1,000명은 넘게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일전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한일전 비슷합니다. 맞죠? 가급적이면 오늘 한일전은 강서구 치킨집에서 하시는 걸로. 근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한일전 TV 보면서 노가리도 먹고 먹튀도 먹어야 되잖아요. 맥주도 먹고. 그것은 강서구에서 사서 싸가지고 하는 걸로.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강서구에 있는 가게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걸로. 근데 한 군데 몰려가지 말고 요쪽 팀은 영창동으로, 요쪽 팀은 화곡동으로, 요쪽 팀은 우장산동으로, 요쪽 팀은 어디요? 발산역 쪽으로.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은 강서구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사고 집으로 가는 걸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진교훈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무위원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캠프로 와보니까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대선 캠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가 단순히 구청장 선거는 아니겠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네, 정청래 최고위원님이 가장 좋은 선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인근에 여러분 식당들도 들르시고 커피숍도 들르시고 해서 진교훈 후보를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어제 본회의 처리의 첫 번째 안건이 대법원장 인사였는데 이거를 당론으로 담아서 모든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나를 믿고 따라달라라고 해서 당론으로 담아서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시켰습니다. 홍익표 새 원내 사령탑 문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저보다 진교훈을 한 세 번 해주시죠.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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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오고 싶었는데 의료진에서 허락을 안 해서 못 오셨죠. 자, 그분을 위해서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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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세 번 나왔는데 네 번씩 하시는 분들 계셔.
예,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진교훈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진교훈 후보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진교훈 후보가 됐을 때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게 아니라 저는 20대 재선 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했고 그때 경찰에 계셨기 때문에 진교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죠. 경찰청 간부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누구에게도 자신하는 깨끗하고 역량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승진과 보직이동 때 단 한 번도 인사 문제 없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 역량평가가 가장 좋은 그 클래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교훈 후보 아주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근데 좀 걱정을 했어요. 이 공무원 하신 분들이 되게 쭈삐쭈삐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샤이하다, 우리가 부끄럼도 타고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고 사람들 손붙잡고 악수하고 이런 거 잘할까? 야,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도 놀랐어요. 오, 생각 이상으로 잘하네. 예. 근데 이분이 아까도 우리 정청래 의원이 공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제가 그 추석 연휴 기간에 거의 계속 왔는데 볼 때마다 다릅니다. 제가 거의 매일 보니까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어요? 예. 제가 보기엔 타고난 데다가 학습 능력까지 있어서 아주 최고의 강서구청장 후보가 될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분이 구청장이 되면 준비된 구청장,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구청장, 저는 강서구가 복받았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강서구에서 19년 살고 있습니다. 그냥 과학 지나가듯이 사는, 집은 딴 데 있고 그 오피스텔 비슷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객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순수하게 이 지역에 19년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지역에서 한 17, 18년 살았습니다. 화곡동 성당 다녔고요. 그때 여기가 고등학교가, 제가 다닐 때는 관악고등학교하고 영희고등학교에서 관악 아니면 영희로 갔는데 제가 관악을 나왔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그냥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애정이 있고요. 이 지역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성 있고 마음을 담은 사람이, 이 지역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잘하는 거지, 그저 손님처럼 떤 그 뜨내기처럼 자기는 강서구가 어딘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여당이 하라고 하니까 후보로 나와서 그저 당선되면 좀 있다가 또 딴 데로 마음 써서 가고 이런 사람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진교훈 후보가 누구보다 서민의 아들, 강서에 태어난 분이기, 강서에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강서구 서민들, 강서구민들의 애환과 원하는 것을 잘 압니다. 고도자 문제, 지역 개발, 재개발, 재건축 문제, 또 여기 교육 환경 문제, 또 이 지역의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워낙 알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행정 조직입니다. 그 행정 조직에 살림살이를 도맡은 사람이 원래 차장입니다. 청장이 아니라 청장은 위에 있고 차장이 실질적인 살림살이 다 도맡아 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진교훈 경찰청 차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입니다. 잘 할 수 있다, 제가 확신합니다.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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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교훈.
그리고 이 선거는 그저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자꾸 대선 캠프 같다, 누구는 서울시장 캠프 같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 걸었습니다. 저쪽도 다 걸고. 근데 저쪽이 자신이 없으니까 뭐 일개 구청장 선거인데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선거는 구청장 선거 맞지만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제 인사 실패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저쪽이 대통령실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을 인질 삼아 정치 투쟁을 한다. 제가 되돌려주겠습니다. 대통령실에 국민을 인질 삼아 술 친구 자리 챙겨주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제도와 임명동의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제대로 된 후보를 검증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한지 아닌지 해서 책임지게 결정하는 게 국회입니다. 그걸 못하면 국회가 무능한 겁니다. 어제 대법원장 부적격으로 거부된 거에 대해서 책임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밝혔듯이 이런 부적격자 제3, 제4번에도 다 거부시켜버리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나쁜 후보를 보내서 억지로 부실 검증해서 임명시켜달라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검증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꾼, 제대로 된 법관 보내라!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에게 저는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운영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려면 지난 지금까지의 검찰 정치, 무도한 수사, 압수수색 앞세웠던 이러한 정치를 주도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단 파면시키고 그리고 우리 국회가 다수가 의결해서 보낸 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받아서 국정기조를 바꾼다면 대화와 협치로 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독선으로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맞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대화냐, 대결이냐, 협치냐, 독선이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런 국정기조를 바꾸는 첫 번째 결과가 우리의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됩니다. 근데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투표장에 나가서 찍어야 됩니다. 절박한 국민이 나가서 찍는 사람이 선거에 승리합니다. 지금 2시 현재 사전투표율이 16.7%입니다.
제 눈높이엔 낮지만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잘하면 오늘 20%는 확실히 넘을 것 같고요. 우리 한 23, 4% 될 때까지 힘있게 투표 동료 합시다 여러분. 투표하는 시민이 승리합니다. 투표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해서 진교훈을 당선시키고 투표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해원내 사령탑 홍익표 대표 잘하고 계시죠? 자 김천 박사 함께 홍익표 3초 한번 해봅시다.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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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선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고용준 의원님, 서른 의원님 네,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순서상으로는 우리 후보님의 연설을 듣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앞쪽으로 한번 쭉 다 나와주시겠습니까? 기왕 소개해드린 김에 쭉 나와주시고 자 하나된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내년 총선까지 압도적인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힘찬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감옥에 있던 보궐선거를 일으킨 전 구청장을 꺼내다가 설마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나가라고 공천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그까 40억은 애교로 좀 봐달라는 거예요. 꼬마 외쳐보겠습니다. 40억이 애교라는 김태호가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아 정말 제 귀를 씻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진짜가 나타났습니까? 누구죠?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경훈이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 6월 달에 경찰청 차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3년을 경찰 공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정치 초년생의 입장에서 이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민주주의와 민생을 반드시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아쉽게 못 오셨습니다. 여기를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눈들을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이 다 이재명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나갔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진교훈 후보는 이재명 방탄 후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근무할 때 방탄복을 입긴 했는데 벗은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방탄한 분들은 바로 국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재명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부심이 바로 이재명을 지켜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존경하는 강서 구민들을 만나 뵐 때마다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청장 후보를 원하십니까?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하신다면 저 진경훈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6월달에 경찰청 차장으로 퇴임하기 전까지 경찰청에서 기획 그리고 예산, 성과관리, 조직관리, 국회 업무 등 정말 다양한 종합행정 경험을 쌓았던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33년의 경찰 경험 동안 단 한 번도 인사상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던 청렴하고 깨끗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저 진경훈 세 번만 한번 외쳐주십시오. 저는 요즘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뜨내기처럼 왔다 가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강서에서 19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인 저 진교훈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훈!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정말 만족하십니까? 최근에 저는 시장 상인 어른들을 뵐 때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유세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엄지척을 하고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저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성원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주와 심판과 무능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심판할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 강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 이곳도 그렇고 마곡나루역과 그리고 서울 식물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했습니다. 처음 2005년도에 마곡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18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발전을 일으키고 주도했던 세력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고도제한 완화도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도 우리 2014년도에 존경하는 강서 구민들 33만 명이 한 분 한 분 서명을 해서 33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것이 2015년도에 항공법을 개정하였고 드디어 2023년 6월 달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기준 개정 초안을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되돌릴래야 되돌릴 수 없는 강서 구민들의 그간의 땀과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구의 예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강서구 예산이 2016년도에
6,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1조 2천억이 됐습니다. 7년 동안 무려 2배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강서구청의 세입 규모가 늘어난 것, 이게 강서의 성장과 발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서구청의 16년 역사, 민주당의 16년 역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서구민의 땀과 그리고 노력,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서의 역사와 부족함에 대해 저 진교훈이, 일을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 진교훈이 강서의 바른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강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혁신경제가 꽃피는 도시, 주민중심의 개발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저 진교훈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진교훈이 구청장이 된다면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그런 진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진짜 일꾼이 되기 위한 저를 이번 강서구청장으로 꼭 한번 뽑아달라고 제가 한번 호소드리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상식이 이기느냐 몰상식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원칙이 이기느냐 반칙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진실이 이기느냐 거짓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 권력이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원칙이 이길 수 있도록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실이 이길 수 있도록 진교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상식이 이길 수 있도록 기원 1번 진교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기원 1번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서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다시 한번 진교훈! 대중연설이 참 쉽지가 않은데 첫 출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무원을 30몇 년 하셨던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준비가 잘 된 후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준비가 잘 된 후보 진교훈 후보,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제가 대선 이후에 무대에 거의 처음 서는데 제가 발언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김태우, 제가 감옥에서 꺼냈다고 했는데 집행유예입니다. 네, 발언 정정하겠습니다. 괜히 허위사실 유포로 저 고발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일단 발언 정정을 하고요. 자, 여러분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진교훈 후보를 열심히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돌아가시는 길 또는 오늘 다니시는 길에 주변 식당, 커피숍 등에 또 들러서 강서구 오늘 좀 매출 좀 올려주시죠.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까지인데 여러분 전화해서 강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통 이상씩 전화를 해서, 저도 오면서 한 10분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전투표 가신다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 전화 꼭 좀 돌려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된 수는 마무리할 텐데 이 강서구 보궐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더불어민당에게 꼭 좀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해서 내년 총선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와 진경원 삼창으로 함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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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